저는 33년 차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이죠? 카피 쓰는 사람이죠. 예. 광고에 나오는 모든 말과 글을 책임지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쟁이들에 비해서 짧은 글에 조금 강점을 가진 글쟁이,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짧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오늘 다섯 가지 팁 정도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마음을 훔치는 한 문장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말, 말투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함 같은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글이 곧 그 사람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만남이 훨씬 더 잦아지면서 글이 그 사람을 그냥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글에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어찌됐든 뭐 SNS에 그란주를 올리든 자기소개서를 쓰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보고서를 쓰든 글을 꼭 써야 하는데 그 글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쓰는 거. 한 글자로 말하면? 네, 정확한 정답입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글을 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내가 뭐 갑자기 무슨 도사를 만나서 비법을 전수받아서 자고 일어났더니 글을 잘 쓰게 됐다.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없다는 거죠.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글을 쓰는 거예요. 연필을 들고 종이에 갖다 대고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글을 쓴다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30cm 그대로 이동시켜서 종이 위에 내려놓는 것. 이걸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분실되는 것도 생기고 뒤틀리는 것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글을 쓰려고 한 게 아닌데 써놓고 보니까 종이에 이상한 문장이 누워있는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뒤틀리고 분실되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가? 글을 너무 잘 쓰려고 어깨에 힘 들어갔을 때, 뇌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오히려 이 잘이라는 한 글자를 빵 하고 걷어 차버려야 된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오히려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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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이 늘어나면 조금씩 그게 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잘을 생각하지 말고 양을 먼저 생각해. 일단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글을 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가능하면 사람 이야기를 무슨 물건 이야기, 제품 이야기, 기술 이야기 이런 것보다 사람 이야기를 하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뒷담화할 때 무슨 얘기하죠? 다 사람 얘기죠.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가장 힘있는 이야기도 사람 이야기. 울림이 가장 큰 이야기도 늘 사람 얘기라는 얘기.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에서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제가 꽤 오래전인데요. 서울 강남에 가면은 그 매봉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쓱 통과하면은 오른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산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이렇게 저희 단지로 들어서는데 뭐 되게 막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모 대기업이 고층 스포츠 센터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 났겠죠. 아파트 코앞에 벽이 하나 떡하고 들어선다는 거니까 일단 집값 막 걱정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세입자였으니까 이사 가면 되지 하면서 집에 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몇 차례 무슨 대책회의 같은 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순전히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그 대책회의에 한번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막 떡도 주고 술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붙을 현수막 카피를 제가 쓰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막 박수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떡값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현수막 카피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현수막 구경들 하잖아요. 되게 이제 이런 카피들이 붙습니다.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막 이런 게 아주 두꺼운 고딕체 아니면 막 시뻘건 글씨로 막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카피를 써야 하니까 이런 류의 카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속은 후련할 수는 있겠죠. 막 꽝꽝꽝 질렀으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의 동의나 호의를 얻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그런 뉘앙스를 주기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카피를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라고 카피를 썼고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에 길게 현수막으로 붙어요. 그 매봉터널로 출퇴근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카피를 봤을 것이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강남 일대에서 이 현수막이 약간 화제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 방송국 9시 뉴스에 이 현수막이 소개가 돼요. 이 모 대기업이 되게 이제 막 곤란해졌겠죠. 부담스러워졌겠죠.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햇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우리 아파트 바로 앞은 2층 조금 비켜서서부터 20몇 층짜리 니은자 빌딩이 거기 들어섭니다. 막 박수치고 막 그러던데 어떻게. 물론 그 이 현수막 한 장이 그것을 100% 견인해낸 건 아니겠죠. 백방으로 다른 노력들이 더해졌겠지만 어찌됐든 얘가 뭔가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현수막에 이 카피에 반응을 했을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즉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얘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수천 편의 짧은 에세이를 발표했을 겁니다. 그럼 이 많은 글들 중에 네가 하나만 딱 꼽는다면 어떤 글을 꼽을래?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인생이라는 글을 쓱 하고 내밉니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좋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와 나는 정말 천재인 것 같다. 막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생각을 다 했을까요? 자, 여기서 친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이죠. 내 곁에 사람 하나 있으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 짧은 글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를 출세, 성공, 돈 이런 걸로 바꿔놓고 한번 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인생, 돈 좀 버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뭔가 우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현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쪽을 향해서 길게 줄을 서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라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까먹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기회에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카피를 쓴 적이 있었어요. 술맛의 10%는 술을 빚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90%는 마주앉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죠? 뭐 술이 맛있나요? 술은 쓰죠. 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맛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대화, 공기, 눈빛. 그러면서
사람의 조금씩 취해가는 게 술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글을 쓸 때도 어떤 제품, 기술 이런 거에 10% 시선을 준다면 사람에게 90% 시선을 줘버린 얘기죠. 제품이나 기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시선을 사람 쪽으로 딱 옮기면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뭐 용인의 한 아파트가 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서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뭐 5천에서 1억 정도 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카피를 써야 할까?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타격 분양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니까 할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저 카피를 보고 막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제품만, 아파트만 계속 들여다보면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시선을 어느 쪽으로?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사람, 사람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용인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새 차 뽑았다. 이것도 5천에서 1억 싸다는 얘기를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들리죠. 훨씬 재밌고 한 번 더 시선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 얘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 누구죠? 전호. 예. 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물고기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호입니다. 이 전호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천대받는 생선이에요. 포장마차에서 안주 하나 시키면 전호 서너 마리는 막 그냥 공짜로 구워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어라는 생선이 갑자기 이제 각광받기 시작해요. 가을 전어라는 말이 생겨서 막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전어가 지난 날을 반성하고 내가 이제부터 맛있어져야지 뭐 이런 결심이라도 한 걸까요? 자, 전어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르한 생선. 이게 전어였어요. 근데 전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카피가 등장합니다. 뭐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생선.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죠. 도망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개나리 버침 이렇게 들고 다시 쌀이문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집니다. 자,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르한 생선. 이건 생선 얘기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생선, 이건 뭐죠? 사람 이야기죠. 전어라는 생선의 며느리라는 사람 이야기를 갖다 입혔더니 이게 굴비 부럽지 않은 생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많이들 하죠.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스토리텔링은 전어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스토리텔링은 전어다. 전어의 며느리 이야기 입히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누구나 훌륭한 스토리 한두 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